줘. 그 여자? 아이씨.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내 차를 부탁해 하남하고 남양주점에서 사고차 수리들을 담당해 주시는 저희 협력업체에 나와 있어요. 제 차 520T 가드레일에 한번 박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한 1년 가까이 제가 수리를 안 하고 그냥 탔어요. 그랜저 작업하면서 색칠나라 대표님한테 이걸 이렇게 사고 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더 바빠지셔가지고 서로 이제 스케줄 잡기가 너무 힘들고 저도 바쁘고 하남하고 남양주에서 계속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거래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차를 드디어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만에. 그 하남의 인트라모터스 대표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이 좀 사고를 많이 치셔가지고 범버, 펜더, 앞도, 뒷도, 뒤엔더, 뒷범버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쭉 그냥 가셔가지고 되게 쑥 그냥 지나가셨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음주운전 수준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해드릴 거는 오늘은 범버는 사이드 쪽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찢어졌어. 아, 찢어졌네. 들어오 보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할 거고요. 아, 이거 복원이 되나요? 네, 좀 원래는 힘들지만 그래도 대표님 거니까 제가 차니까 좀 이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더가 이 차는 알루미늄이에요. 복원도 가능하지만 교환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예후가 안 좋죠. 네네. 해놓으면 도 쪽이나 뒷 범버 이쪽은 다 도장을 저희가 판금을 해서 도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반바 이쪽도 까졌어요. 이쪽 왜 까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사고를 치를 했던 거예요. 퍼터가 꺼져 있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범버만 온니 만들어서 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오늘 당일날 수리 되나요? 대표님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입차만 전문으로 하시나요? 네, 수입차만 전문으로. 여기 보니까 뭐 제규어도 서 있고. 제규어는 다 좋아해요. 차 하시는 분들은 제규어를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좋아해서 제규어 몇 대 가지고 있는데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좋아요. 예뻐요.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좀 담아볼게요. 담아보고. 왜냐하면 제 영상에서는 매번 항상 차 수리하는 영상만 보여줬지 이런 사고차 판금하고 도장하는 영상이 거의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제 차도 수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한번 여기 하남점인데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차 좀 끌어가세요 그러고 수리를 의뢰만 했었지 진짜 와보기에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5층이죠 5층? 네네 5층에 있습니다.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죠 뭐. 저희가 나름 환경이나 뭐 일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되고.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좀 젊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돼요. 네.
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가 에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에어를. 예, 얘가 지금 에어가 지금 20도로 돼 있는데 아. 한 60도 정도까지 맞추게 돼요. 아, 에어를 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컴프레셔 보면 겨울에 대표님 막 얼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파이프가 바뀌어서. 아, 맞아요. 습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도료는 습한 게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 지금 이게 효율적, 이렇게 효율적일지 몰라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칠도 이쁘게 나오고 아무래도 건조도 빠르죠. 아, 바람이 따뜻하구나. 네, 바람이 따뜻해요. 옛날에 독일에 가니까 이게 있어서 한국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저희만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기존에 쓰는 데가 없고요. 저희 좀, 예. 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요. 이게 좀 고가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억대가 넘어가서 요거 아, 하나가. 언제 정비공장 차려볼까? 벤츠, BM, 아우디 다 독일 3사가 쓰고 있는 7이에요. 저 7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동차는. 지정되어 있는 7을 딱 쓰는 이유도 나중에 사후 때문에 그래요. 그 차가 나중에 들어오면 똑같이 7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7을 그냥 여기서 만드니까 가능한 거죠. 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꼭 우리 회사에 오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는 그거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냥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좋은 거죠. 그래도 줘야죠, 뭐. 근데 고객인데요. 정비는 고장이 나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뭐 때려 박든지 사고가 나니까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오세요. 사고 나서 오세요. 솔직히 그래요. 아, 진짜로 그래요. 퀄리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저희가. 저희는 다른 대학으로는 좀 달라요. 요즘에는 이게 스트로 방식이 아니라 얘는 오븐 타입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뜨거운 바람이 들어왔다가 스트로 타입으로 전기적인, 그러니까 고기만 떼면 고기만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얘가 공기를 흡입을 해요. 표면이 되니까 아무래도 먼지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열 처리가 전체적으로 되니까 좋죠. 유성이 아니고 수성, 물로 이제 다 처리가 되는 건데 수성이 유성보다 건조가 제일 문제예요. 유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분, 20분에 마른다 그러면 수용성은 한 30분에 1시간이 걸려요. 저희가 그래서 장점이 이제 클리어를 일반 칠보다 좋은 걸 써요. 칠의 싸움은 니스 차, 그 클리어 싸움이에요. 그게 좀 좋아요. 저희는 좀 고가를 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무래도 좀 깨끗하죠. 아예 깨끗하다. 백미러까지 칠해놔가지고 라이트가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럴 리는 없지만? 아, 반쪽만 새 거가 됐네? 나머지 광택 내야겠는데, 이거? 광을 한번 싹 내야 이게 좀 여기만 새 거가 돼서. 아, 좋네. 아, 창피했었는데.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진짜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거, 아, 마음에 들어요. 아, 참, 흰색 커버. 아, 이거 우리 손님이 부탁하셔가지고 주문해서 도색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검사장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 테슬라 너무 들어와가지고 눈 와서 세차까지 아예 해서 가지고 가려고요. 세차장까지 이 건물 안에 다 있거든요. 이런 공장 하나 차리고 싶다.
폐차장, 검사장, 황금노장, 정비, 원스톱 시스템 이런 공장 언제 차리지? 부럽다.